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지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유통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유통주 수익률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예. 2,400까지 올라왔는데 또 여기서 이제 뭐 벌써 증권사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조심스럽고 아무튼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지금 11%가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통업체 전체 평균 등락률은 3% 정도로 지수 대비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지만 지수를 못 따라갔네요. 네,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업종 내에서도 또 지수를 초과하는 종목이 나와가지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18%의 수익이 나왔고 현대백화점 10.4%로 대형주 위주로 이마트 8% 굉장히 대형주 위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JTC 이 면세점 관련 유통업체죠. 마이너스 9.7%, 신세계가 마이너스 7.4%, 대구백화점이 마이너스 0.6% 등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면세점 관련 업체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네. 좋지가 않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업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그래도 나름 개별 기업단이 선전하면서 유통업체 전반적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FM가이드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 소위 말하는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계속 이익이 꺾이고 있는데요. 지금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또 4.8% 정도가 더 하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체 유통업체 평균, 그러니까 대형주를 포함해서 전체 연간 올해 유통업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오히려 1개월 전보다 5.8% 상향된 9조 470억을 기록할 정도로 사실 네. EPS,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상향되는 업종이 예를 들어 뭐 지수를 한 20개 업종으로 분류한다 치면 5개 업종 미만이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로 포함됐다는 거는 물론 굉장히 소비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는 있지만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괜찮다는 거죠. 네, 역발상의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익단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소비 시장 위축은 분명합니다. 2023년에도 위축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 소비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엔드 위주의 소비인 백화점이 가장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우엔드 소비인 중고거래, 뭐 생활용품 전문점, 그다음에 편의점만이 생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2023년에도 점진적이지만 더딘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백화점이 한 6%, 편의점이 한 7%의 성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쿠팡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조 단위로 적자를 냈는데 쿠팡이 드디어 EV 에비타 순수하게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거를 순이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수익성 위주의 전략으로 대폭 바꿨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이렇게 쿠팡이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쓱닷컴이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대거 후발 이커머스 업체가 그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돈만 투자하는 이 투자 그 일변도에서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이익률을 높이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커머스 전략이 대량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가계 가처분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자산 가치까지 하락하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위축되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양극화, 소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백화점 단과 그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 단의 채널 내 양극화 발생하면서 그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요새 최근에 여의도 더현대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네. 여의도 더현대 가면요. 사실 물건 살려는 것보다 네. 그 백화점 내에서 소비나 이 경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MZ세대 2030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를 살아서 좀 잘 아는데 여의도는 금토일은 아예 완전 죽은 상권인데 거기에 진짜 핫한 뭐 힙한 MZ세대가 아예 그냥 여의도 더현대를 꽉 잡고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소비 문화, 그러니까 가치 네, 문화 네. 여의도는 뭐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식당도 열지 않던데요. 네, 거의 죽은 도시입니다. 근데 네.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더현대를 기점으로 백화점이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삶의 정상화 오면서 오프라인의 이 경험의 힘이 강력하게 받으면서 이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백화점이 물건 판매보다 거기 이제 소위 말한 핫한
전혀 이제 프랜차이즈를 낼 것 같지 않은 브랜드들이 백화점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먹거리도 소비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소비하면서 백화점 내 다른 이제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닌 경험의 소비를 통한 판매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와 경험의 이제 공간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비도 같이 이제 하고요. 아무래도 가서 이제 먹고 좀 즐기다 네. 보면 뭐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통업종 내에서 차별화된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인 보복 소비를 이끈 백화점 때문에 명품이 가장 백화점의 좋은 매장 1층에 대부분은 다 명품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품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백화점에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따갑니다. 그래서 네. 백화점 관련돼서 명품 업종 들어오는 게 전혀 이 손실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득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명품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현대 같은 경우 이제 에르메스가 들어오고요. 판교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명품 관련돼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백화점 내 명품 수요가 높으면 가장 카테고리 내에서 마진이 높은 게 패션 잡화인데 패션 잡화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화점은 굉장히 좀 견조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편의점은 오미크론 여파가 정점을 지난 이후부터 9월 달부터 급격히 회복되면서 뭐 등교, 출근, 모임, 각종 일상이 회복되면서 소위 말하는 편의점의 그 객수, 신규 출점하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 효과로 객단가,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즐겨 먹는데 굉장히 맛있고 쌉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맛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먹어보니까 네네. 맛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예. 그리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가격도 좀 올린 것 같아요. 가격도 살짝 올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그 소위 말한 판매 단가가 기존에 굉장히 담배 의존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주류 그다음에 이런 편의점 도시락 뭐 각종 생필품들을 평가 단가가 올라가면서 편의점이 Q와 P가 동시에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통업종은 뭐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좀 소비가 극단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이 업체들도 소비 지출 실적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유통업체들 3분기 실적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까요? 네, 역시 현대백화점 3분기 매출이 뭐 48%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 단에서도 94%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롯데쇼핑도 매출단에서는 전년 대비 418% 증가했고 영업이익단에서도 12%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주 위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신세계만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9% 증가했으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역시 신세계 그 DF공항점, 인천공항점의 임차료 이 반영 부분, 역시 면세점이 이익을 많이 깎아먹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다 치면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컨센을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다. 면세점이 문제였었군요. 맞습니다. 네. 네, 백화점 부분들은 지금 실적이 대부분 견조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 준비하셨습니까? 네, 역시나 탑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비 양극단을 모두 동반해서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가장 탑픽 역시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제 내년 3분기에 지주사 전환 이제 네.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누스라고 매트릭스 절대 강자거든요. 미국 내에서 온라인 판매 시장 1위를 차지하는데 네. 이걸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습니다. 8,900억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된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 나온 악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누스가 언제 실적이 반영되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주사 전환에 따라 뭐 사업에 대한 의구심, 시장 의구심, 그다음에 면세 사업부 적자 지소. 현대백화점도 면세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500억 적자인데 내년에 대폭 줄어들어서 한 100억대 적자로 좀 상당 부분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누스 실적 또한 소위 말하는 원재료 회상 운임 이런 부분이 다 감안돼서 4분기부터 미국에서 대폭 재고를 소진하면서 극도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주사 전환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내년 3월까지 약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게 백화점의 그 브랜드 라인업이 대폭 교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라인업이 교체되면 당연히 점유율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바잉 파워가 개선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생각보다 매출과 이게 안정적으로 10% 정도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틈새 시장을 노리기에 좀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엄청나게 수급이 좋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네, 현대백화점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좋은 상황이고 주가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네, 주셨고요. 딱 10월 13일부터 24일 하루 거래를 제외하고 한 달 네. 내내 엄청나게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가격에서 지금 외국인 한 달 평균 55,500원 정도니까 지금 가격이 네. 한 5% 정도, 3% 정도 차이 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래는 58,900원, 59,000원 네.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보다 낮은 55,000원대의 가격이 외국인의 평단가다 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거의 최저점 대비해서는 한 약 13% 오른 정도 수준이라 저는 51,500원에서 오늘 가격 좀 한 400원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3% 정도 조정 나오면 57,500원. 그러니까 네. 51,500원에서 57,500원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9,000원. 그리고 손절선은 최근 바닥 구간에서 54,000원을 좀 잡고 대응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69,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54,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알아봤고요. 한 종목 더 준비하셨죠? 네, BJF 리테일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정상화되면서 출점 개수가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의 뭐 담배라든지 이런 거에서 파는 물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고마진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군이 차별화되면서 가격을 비싸게 객단가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특수입지, 관광지, 대학교, 공항에서 점포 실적이 대거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규 출점하면 이 정상화 회복되는 속도가 6개월이 걸렸다면 지금 2개월 만에 기존 점의 매출의 거의 90%가 두 달 만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경쟁업체, 그러니까 소위 네. 말하는 GS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뭐 호텔이라든지 다른 사업군에 좀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다면 BJF 리테일만이 순수하게 편의점 업종이라서 편의점을 이 소위 말하는 새로 계약하는 점주 입장에서 굉장히 혜택이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조금이라도 더 그 점주에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게 BJF 리테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객단가 P와 Q 그 P와 Q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도 한 번도 역성장 없이 2024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는 매수가는 한 155,500원에서 170,000원대까지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가격에서 한 3% 정도 조정 나온 선인 네, 17만 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네, 21만 원, 좀 길게 잡아서 좀 21만 원을 잡고 좀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52,500원. 손절가는 152,500원, 네. 목표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GF 리테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가격을 좀 볼까요? 오늘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79,5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로 말씀을 해 주셨죠? 네, 목표가는 21만 원이고요. 네, 21만 원 목표가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손절가는 152,500원이 단기 제일 저점 구간입니다. 네, 단기 저점이기 네. 때문에 손절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